대한 분석에 대해 좀 더 집중을 하게 됐는데, 저의 소중한 역량의 네 가지 정도를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열정과 끈기와 그리고 도전과 진정성이라는 거, 역량이라는 거는 실제로 성과에 연계되는 행동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브랜드, 자기의 스타일, 자기의 컬러를 만들어 나가고 향기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야 인터뷰를 하던 여러분의 라이프의 로드맵을 그리던 간에 그 부분에서 뭔가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돼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